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비분리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배수성 도련변인데 탐구 노트 보시면은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라고 그림 나와 있죠? 요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 저랑 지금 어, 칠판에 있는 그림 다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저랑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수제 1분열이고요. 감수제 2분열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높이를 좀 맞춰볼까요? 자, 됐습니다. 여기도 또 올라갔네요. 높이를 맞춥시다. 됐나요? 자, 한번 여기다가 한 쌍만 한번 그려볼게요. 한 쌍. 상염색체부터 할게요. 상염색체. 상염색체가 쉬우니까. 한 쌍만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일단 여러분들 배우는 단계니까 선생님이 색깔도 한번 이렇게 구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지금 2N입니다. 상동염색체한 쌍이에요. 감수제 1분열 때 여러분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죠. 정상적이라면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 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옵니다. 맞죠? 그다음에 감수제 2분열 때는 이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맞나요? 예. 자, 지금 한 쌍만 그렸어요. 나머지 22쌍은 다 이와 똑같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핵상을 쓰셔야 돼요. 핵상. 여기는 이제 2n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 그런데 비분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비분리라는 게 일어나는 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비분리. 자, 여기 이제 하나 오고 여기 이제 하나 한 쌍. 자, 감수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감수제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나머지 22쌍은 다상동염 3개가 잘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짝이 딱 나눠져서 들어갔는데 이한 쌍은 감수제 1분열 때비분열가 일어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왔어요. 예, 여기 20몇개 있는 거예요. 여기 23개 오고 여기 23개 와야 되는 여기 22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면 23개인데 하나 더온 거니까 24개 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여긴 지금 그림이 한 쌍이지만, 실제 여기는 2에는 46이에요. 됐어요? 감수제 1분열 때 n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n23, n23인데, 한 쌍만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에는 22개 있는 거고, 그리지 않았지만, 여기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는 거니까 24개가 있는 거예요. 되실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감수제 2분열을 할 때, 염색 불, 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올까요? 이렇게 하나 오고요. 이렇게 하나 오겠죠. 맞아요? 여기 하나 오고요. 여기 하나 오죠. 이쪽은요. 한 쌍만 그린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지만 나머지 쌍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핵쌍과 염색체수, 또 DNA 양 관계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 이제 EN이에요. EN은 46. 여기는요. n 플러스 1이죠. 원래 n인데 하나 더 있잖아요. n 플러스 1, 24. 여기는요, n 마이너스 1에 22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1, 똑같아요. n 플러스 1, 여기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됐죠? 그러면 염색체 수는 이게 여러분들 2n이다, n 플러스 1이다, n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핵상이 곧 염색체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n이면 23. n 플러스 1은 24, m 마이너스 1은 22, 2n은 46. 됐죠? 2n 플러스 1, 47. 2n 마이너스 1, 45. 그죠? 핵상으로 우리가 염색체 수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DNA 양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만 가지고 DNA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나머지 쌍도 다 고려해서 DNA 양을 계산하셔서 비교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 여기랑 여기랑 지금 요렇게 볼 때는 DNA 양이 같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같은 게 아니죠. 나머지 쌍까지 다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지금 23쌍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쌍 있을 때 DNA 상대량이 얼마예요? 염색분체니까 1, 2, 3, 4죠. 즉 요게 몇개 있는 거죠? 요 염색체가 46개 있는 거니까 염색체 하나당 DNA 양은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시면 DNA 상대량이 92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될까요? 염색체 하나가 염색부체 두 개니까 DNA 상대량 2잖아요. 이런 게 46개 있는 거니까. 92죠. 근데 여기 보세요. N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게 23개 있는 거예요. N이면요. 그죠? 그러면 하나가 2니까 23개 있으니까 DNA는 얼마예요? 얼마? 23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6인데 하나 더 있으니까 d n a 양 얼마 더 해줘야 돼요? 1, 2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의 d n a 양 얼마예요? 48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실까요? 다시 한 번. N은 23이죠. 이렇게 생긴 게 23개 있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비분리 안 됐다면. 그럼 이런 게 하나당 염색분체가 2개니까 23개 있으니까 46이겠죠? 근데 여기 하나 더, 거, 더 있는 거니까. 48이고요. 얘는요. 여기 하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온거죠 n은 23인데 지금 n-1은 2 2예요 그럼 22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44다라고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요. DNA 양. 이걸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 할수 있을까요? 원래 n이면은 이렇게 염색분체가 하나잖아요. 염색체가 곧 염색분체. 1이잖아요. DNA 양. 이런게 원래 23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있으니까 얘는 24가 되는 거예요. 얘도요. 24. 얘는요. 22. 얘는요. 22 요런식으로 여러분들 감수제 1분열 비분리를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됐어요? 자 감수제 1분열이에요 자 감수제 2분열 비분리를 여기다 한번 좀 채워봅시다 자 지금 정상그림인데 여기까지는 정상으로 갔어요 됐어요? 감수제 2분열의 비분리 일어났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비분리 일어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씩 가야 되는데 일로 다 가버렸어요 이렇게 갔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DNA 양할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까 했잖아요. 92 여기는 정상이니까 요런 게 23개 있는 거니까 46 여기도 정상이니까 46 됐어요. 여기는 N 플러스 1이니까 얼마예요? 24 여기는 얼마일까? 22. 여기는 정상. N이에요, N. N은 23. 요런 게 23개 있는 거니까 23. 여기 23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감수제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은 4개의 생식세포 중에서 2개의 수적 이상이 오고 2개는 정상으로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감수제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면 네 개의 생세포 모두 수적 이상이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상염색체 한 쌍의 비분리를 그려드렸어요 1 분열 비분리 그리고 2 분열 비분리 됐어요.